이번에 소개하고자 할 맵은 엔터 더 드래곤. PG 3보배와 젠게임 베이스인 덩글타일의 인명 맵이다. 엔터 더 드래곤은 스타트니, 계란시, 일곱시에 위치한 1대1 맵이다. 이 맵은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본진으로 향하는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기본적인 전략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마당을 가져가고 그곳에 전진 라인을 구축해도 본진으로 향하는 길은 노출되게 되어 결국 앞마당과 본진을 각기 방어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마당이 기본이 되는 전략들은 다소 발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전체적으로 모든 전략이 엔터 더 드래곤에서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성재와 김정민의 엔터 더 드래곤 경기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자, LGIBM MBC 게임 팀일리그 결승전 6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 먼저 다섯 지방면에 KTF 매직앤스의 김정민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들어왔고요. 자, 10시는 이와 맞서고 있는 포 유니온의 세 번째 주자 김성재 선수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리버입니다. 리버로 효과를 보게 되면 선멀티 내주고 또 지상 쪽에 있는 게스멀티 내주게 돼서 물량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 김성재 선수는 어느 정도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멀티가 돌아간다 싶으면 바로 캐리어 전환이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김정민 선수는 플레이를 할 것이고 일단은 그리고 이 김성재 선수 입장에서는 김정민 선수의 앞마당 멀티 시도를 저지하면 됩니다. 앞마당 멀티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를 하면서 턴 멀티라든가 자신은 예, 앞마당 게스 멀티까지만 확보를 딱 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뭐 경기 대단히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자, 뭐 어느 선수나 그렇겠습니다만 이번 라운드에 투입된 이유가 김성재 선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전략적인 주훈 감독의 선택. 이번 라운드를 마지막 라운드로 만들기 위한 긴급 투입인데요.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줄지. 참 KTF의 이 김정민 선수 MBC 게임 팀 리그에 나와서는 2연승이 다였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이 김성재 선수를 잡아내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 기록을 깨면서 네, 팀에게 1승을 더 추가를 해줄런지 이것도 정말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입구를 막아서 프로브가 못 들어가죠. 네. 당황스럽죠. 먼 길 왔는데 일단 들어가서 구경 한번 못하게 했습니다. 김정민 선수 자이언트에 있는 초반 네. 플레이. 김성재 선수 제가 보기에 정석 플레이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프로토스가 테라 상대로 뭔가 핀싸기를 준비해 온다면 대부분 극초반에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뭐 파일런 짓고 게이트 짓고 어시뮬레이터 짓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사이버네틱 스코어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후에 드라곤 생산하면서 옵저버터리까지 짓고 이제 옵저버 생산 이런 일반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재 선수도 이 경기 내주기 싫거든요. 네. 김성재 선수의 긴급 투입으로 어떤 기술적인 전략에 휘말리지 않는 네. 자신만의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김정민 선수의 생각이 아닐까 네. 하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석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김성재 선수 어쨌든 초중반 유닛 조합은 빈틈이 없죠. 자신의 진영 내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김정민 선수. 드라군 옵저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브로부터 정찰의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는 진영인데 아무 소식도 지금 안 들어오고 네. 방해만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예, 이러면 죄송합니다. 자, 마린 생산이 됐고요. 본진 안에서는 백소리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전형적이네요. 지금까지 플레이 김성재 선수. 일단은 셔틀에 대단히 많은 변수를 두는 선수가 김성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욱 선수는 게이트 위주의 플레이를 참 잘하고 김성재 선수는 게이트는 적은 대신 로보틱스에서 나오는 셔틀과 리버를 활용해서 예, 테란의 타이밍을 뺏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정말 능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김성재 선수 로보틱스 안 올리고 파일런 하나 더 건설했죠? 뭔가 예. 파일런이 세지고 로보틱스가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자원 모으고 뭔가 다른 흑뱀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머신샵까지 애드온이 되어 있는 김정민 선수의 신형 드라운이 생산이 되면서 빠르게 적진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김성재 파일럿만 내시고 네. 게이트도 안 늘고 시탄의 로봇 아들을 짓는 것도 아니라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올라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김성재 선수 지금 의도하고 있는 플레이가 뭔지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뭔가 올라가죠. 뭔가 본진에서 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 예, 그 위에 예. 자, 예. 김성재 선수가 정석 하나 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은 스타 게이트에서 분명히 스카웃 나올 거거든요. 예, 스카웃 나올 가능성이 예. 훨씬 높죠. 그렇죠. 네. 경찰 프로버는 지금 앞마당 언덕 지역에서 혹시나 앞마당 확장을 하는지 관찰을 하고 있고 일단 드라곤 둘로 상대의 시야를 시선을 빼앗아 놓습니다. 입구쪽에 대한 공략. 사이버 네틱스 코어에서 돌아갔던 건 스카웃 공업이 아니라 그냥 예. 예, 드라곤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였고요. 아 이런 거 예. 저기 의외로 그 플레이가 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곤 두 기가 예.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 드라곤 한 기 한 개씩 온 게 아니라 두 기가 한꺼번에 와서 지금 김정우 선수가 조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사거리업까지 네. 예, 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바로 뒤이어서 예. 플립 비콘이 워프됩니다. 김정민 스카웃의 자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와 엄청 빠른 캐리어네요. 엄청 패스트 네. 캐리어요. 자 앞마당 쪽에 엄청 패스트 캐리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앞마당 확장은 끊임없이 감시를 해주고 있는 네. 김성재 선수. 빠른 자, 캐리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 말이나. 예, 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예. 예. 그러면서 이 분명히 저렇게 캐리어를 생각을 하는 것은 테란의 어떤 던진 타이밍 노려서 그 던진 타이밍을 늦춰주고 그 타이밍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앞마당 확장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네. 김정민 선수고요. 벌처가 앞마당과 본진 사이를 잠시 왔습니다만 드라곤으로 방어 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야 지금까지는 김성재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상대로 심리전 잘 걸었습니다. 예, 그 벌처나님이 무서워서 언덕 윗지역에만 드라곤들 다 올라가 있고 이러면 또 뭐하는 코쿵이지?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눈치를 챌 만도 한데 멀티 타이밍 그리고 드라곤의 네. 배치 상황 모든 것이 다 지금 야, 예, 김정민 선수는 김성재 선수의 체제를 드라곤 옵저버라고 오해할 만해요. 예. 마인 한 방 맞지 않고 일단 벌처를 쫓아냈고요. 옵저버 없이 마인 제거하는 것은 김성재 선수가 최고죠. 네, 갖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섰던 드라곤은 미끼죠? 네. 기분은 좀 나쁘겠습니다, 아마. 탈진성인을 하는 그런 드라곤이 예.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거, 아마, 예. 네. 이 타이밍에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벌처입니다. 벌처만 조심하면 할만하죠? 그렇죠. 벌처만 조심하면은 이후에 탱크 나오는 상황에서는 캐리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캐리어를 한번 보여주면은 테라는 전진을 늦추고 아무리 제어가면서 골리앗 생산할 만한 그런 타이밍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자신은 멀티 돌리면서 지상 유닛 확보해서 캐리어랑 포스 캐리어랑 조립 조합하면 되고요. 지금까지의 상황 네, 이건 앞마당 언덕 위에 탱크 한 대가 그냥 네. 백장이네요 아주 그냥 예. 이거는 의외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옵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탱크 한 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 기가 아니에요. 드라곤들은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드라곤들은 이거 제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대의 탱크와 터렛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캐리어 두 대 될 때까지는 안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일단 앞마당 지어 위쪽에 야 약점 제대로 파고들었는데 본진으로의 방어 라인도 위태롭게 됐어요. 사거리가 작기 때문에요. 이거 김정민 선수가 기다려보니까 뭐 유닛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닛이 약간 어정쩡한데 멀티를 하네. 예, 이러니까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당장 준비되는 무언가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멀티부터 저 탱크 있더라도 멀티부터 견제를 하고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네. 12시에 네. 섬지역 확장까지 미리미리 제압을 해놓고 있는 김정민 선수. 예. 김정민 선수가 여러가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는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털에 태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의외의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캐리어인 거 알고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나는... 캐리어 둘이 모이는 타이밍까지 김정민 선수가 여러 가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캐리어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플레이를 보인다면 김성재 선수는 예. 안마나 지역의 프로그램 3위가 되죠. 그야말로 성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말렸어요 김성재. 자 드럭드라군이 모두가 배치가 됐습니다만 뒤쪽에서 탱크가 어무를 해주기 때문에 드라군이 앞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이거는 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터렛이 3개가 지금 뒤에서 버티고 있고 탱크도 3개거든요. 네. 3개씩 올라가고 있고 자 안마당 넥서스 네. 파괴를 부리고 맙니다. 야, 자 이거 김성재 안마당 날라갔죠. 김성재 선수의 계산보다 김정민 선수의 네. 지금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하는 그런 타이밍이 좀 더 빨리 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없는데 아무리 없으면 터렛으로만 일단은 방어를 해주면 되고 예, 네. 터렛 디펜스 모드로 네. 들어가야죠 지금은. 자 망설이지 않고 캐리어 둘은 방어용이 아니고 공격용 카드로 생산을 해놨습니다. 입구정을 돌파하면서 본진으로. 자 터렛 한기 이제 캐리어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이런 의미에서 아크 템플러도 아니고 리버도 네. 아니고 네, 드라마로 캐리어 아니니까 캐리어가 아닌가 싶었던 거 예상은 조금 했을 것 같아요. 김정민 선수 터렛을 꽤 많이 건설을 해놨는데요. 자 그렇지만 본진 안쪽까지 아무리 줘야죠. 바깥쪽에서 이러면서 김성재 선수가 앞멀티를 돌리고 있었으면 완벽하게 상황이 또 그렇죠. 뚝하게 네. 있었는데 네. 자 일단 본진 지역에 두 대 마비가 됐고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성재 아니라 두 대는 좀 부담이 합니다. 확실히 어쨌든 건설. 김성재 선수의 유닛 그러니까 전략의 핵심은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만 제거하면은 이 경기 김정민 선수가 이기는 거고 제거 못하고 지상 병력 쌓일 때까지 놔두게 되면 김정민 선수 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네. 생각을 해서 드라군 많죠. 이거는 캐리어랑 조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드라군이 예 드라군만 일정도 모은 겁니다. 자 본진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결정을 네,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라테크 시즈 모두 드라군 꽤 많이 모이는 네. 지역인데요. 방어라인 다리만 잡아놓고 네. 조금이라도 무리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네. 자 추가 터울에 생산되던 터울에서 공격을 하고 있을 뿐 아, 일단 본진은 마비 쓰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마비 지역에 사포트가 3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바로 캐리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바로 고민 없이 스타포트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스타포트 올렸는데 레이스로 효과를 못 본다. 자 벌써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죠. 본진 안쪽에 보고 있는 미나일들 미나일 뒤로 갑니다. 이 선수 보고 좀 잡겠는데요. 엄청 잡혔어요. 야 이거 맞습니다. 캐리어의 입은 SDBN을 그대로 안가품을 해주고 있는 김정민. 야 그래도 지금 벌쳐도 대단히 잘 싸웠고 지금 김정민 선수가 필요한 플레이는 탱크 벌쳐의 지원이 없으면 드라군들에게 잡히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탱크 딱 빼주고 예. 이 지역에 터렛 잡혔고요. 앞마당 지역 터렛 정급이 두 개를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자 레이스 둘밖에 아직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둘로는 안 돼요. 둘로는 안 됩니다. 자 서포트 있는 지역 단지 예. 시장지요. 지금 진짜 어정쩡한 순간이기 때문에 캐리어가 저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레이스 예, 터렛이 깨졌어요. 근데 자, 레이스가 일단, 예, 모이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 규모를 보고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자 레이스 한 6개만 되면 그냥 싸워버려도 되거든요. 예 탱크는 빼야죠. 지금은 예. 탱크 무조건 빼야 됩니다. 언덕 위로 숨어야 됩니다. 예, 언덕 위로 말 잘 들어요. 네. 네. 뒤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김정민 선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빠지다가 그렇지만 길목에서 네. 캐리어를 만났습니다. 레이스 김정민 견제 안 하는 캐리어 김정민. 어디 가겠습니까? 야 언덕 상황 게 커요 지금. 자 레이스 석대 한 대 잃었고요. 네. 야 공격면도 할 만한데요. 두 선수 모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네. 마릅니다. 와 본진 자원 다 떨어지는 김성재. 이거 자 언덕을 지워야 합니다. 김성재 캐리어가 부담인 예 탱크 더블 게 아니죠. 탱크 더블 게 아니죠 지금은. 예 자 이 터렛을 아낌없이 건설해 놓은 언덕이요. 자 여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요. 김성재 선수 자 언덕 아래에서 드라군의 화력이 막강합니다. 이거 김성재 선수 앞멀티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앞멀티 돌아가면 김정민 선수 예. 이 게임 이길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탱크 예. 언덕에 탱크를 다 제거를 했고요. 자 스캔으로 앞마당 쪽에 확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김정민 킬수가 22. 야 레이스 16에 22 레이스 현대 네. 한 6대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7대까지 한 대 추가. 김정민 선수 빨리 SCB 충원해주면서 탱크 언덕 탱크로 다 자리 잡아야 겨우 방어가 될까 말까요. 이건 김정민 선수 위기인데요.
빅이에요. 탱크 두 기, 터렛도 없습니다. 민민 건 지금 저, 드라군 대단히 많고. 지금 레이스 하나가 뼈가, 그런데 지금 셔틀이 하나 있어요. 사진 셔틀인가요? 예, 예. 이거 사진이다. 아, 방어라인 지점인 선수의 사진과 멀티죠. 사진과 멀티죠. 셔틀을 잡아냅니다. 기적같이 막아내네요. 위기 일박이었습니다. 정말로 마냥 가질러 셔틀이 떨고 졌으면 뚫렸어요. 네. 근데 캐리어를 못 잡아요 지금. 자, 탱크 또 추가해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 본진으로 다시 한번 캐리어를 쑥 집어넣습니다. 김성재. 탱크 사거리가 더 길다. 자, 추가되는 탱크 제거해주죠. 그건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자, 공방전 김정민 선수의 본진과 멀티 공동 방어 라인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돌아요. 예, 소수관서 돌죠. 근데 병력이 안마당가서 안마당가서 피치면 또 모르고요. 아, 안마당. 예, 안마당 쪽이 지금은 허점이죠. 안마당 갑니다. 예, 갑니다. 병력이 있나요? 야, 이거 자, 없어요. 아, 김정민 선수. 야, 이 소수관서인데. 김성재 선수 너무나 공격이 집중한 모양이네요. 김성재 선수 병력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자, 드라군 투입 안마당. 드라군 마구 맞고. 마인을 받든 일단 통과를 했고요. 자, 프로브를 일단 살려내야 됩니다. 김성재. 이야. 진짜 김정민 의외의 상황에서 지금 시간을 벌었네요. 이게 시간도 벌었고 다운자 타격도 대단히 많이 준 겁니다. 아, 김성재 선수에겐 좀 아쉬운 시간이 지나가는데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빨리 지금 조이고 있는 병력들 쫓아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캐리어, 눈에 가지 같은 캐리어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 캐리어가 한 대가 추가됐습니다. 독자의 캐리어. 자, 다시 한번 들어오나요? 야. 김성재 선수의 공격. 김성재 선수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으로 나가자. 네. 인터셉터만으로 터렛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냅니다. 지금은 레이스가 그냥 어택당이라도 해서 인터셉터 하나라도 더 제거시켜주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스캔 그렇지만 옵저버 같지 않았고요. 아, 저 캐리어 너무 무섭네요. 세대인가요? 세대? 정말. 세대의 캐리어를 일단 방어하는 중이에요. 걷어내는 김성재. 소모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재 선수에 비해서 레이스를 또 김정민 이거 탱크 다 파게 돼요. 뚫렸습니다. 뚫릴 것 같습니다. 네. 김성민 역시 드라군 아직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라군에 있어 경기 굳히나요? 자, 뒤쪽에 다시 한번 터렛으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본진 어쩔 수 없죠. 본진 어쩔 수 없죠. 본진 어쩔 수 없죠. 본진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황. 야, 이거는 SCB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김정민 선수. 김성재 선수가 경기 잡아낼 가능성 대단히 높아졌네요. 저 캐리어를 제거 못합니다. 자, 6라운드 경기 결승전에 6라운드. 네, 클로킹 레이스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아. 자, 레이스가 김성재 선수의 본진 역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준비하던 SCB는 잡혔고요. 본진이 그냥 오픈이 돼버리고 가는 김정민 선수. 아, 김정민 힘들어요. 김정민 힘듭니다. 자, 앞마당 뛰어 본진까지도 가지 못하는 레이스입니다. 아무리 올리고 팩토리 추가해서 골리앗에 통원하는 그런 플레이가 이거 당장 뭐 멀티 쪽에 프로브 없앤다고 치죠.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지상 병력이 탱크 한 기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네. 팩토리를 지금 늘려줘야 되는데 팩토리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자, 본진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이 돼버린 김정민 선수. 김정민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프로브 다 제거해주고요. 제거해주고 멀티 지역의 컴퓨터를 활용해 옵저버만 사냥해주고 캐리어와 드라군을 상대해주는 플레이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 무엇도 희망적이지 않네요 지금 김정민. 아, 레이스의 올인. 예, 레이스밖에 뽑을 게 없죠. 레이스의 올인이네요. KTF 매직에서의 마지막 주자 김정민 선수. 아, 옵저버 다 낮춰지고 본진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김정민. 아, 레이스는 너무 기지대는 좋지만은 너무 약한 유닛이죠. 자, 본진 커맨드 깨져버리고 가는 김정민 선수. 안마당이요. 최후의 방어 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네. 아, 옵저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팩토리를 늘려야 될 상황에 기본적인 지금 서플라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 게다가 프로포스는 멀티 두 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전 힘드네요. 예. 하나만, 멀티 하나만 돌리고 있어도 어떻게 역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자, 클라킨 레이스는 이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터렛 제거하면서 위로 전진.
자, 진짜적이죠. 김정민 투혼을 발휘해보지만 김성재 선수에게 지금 승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말았습니다. 네. 베러스, 예, 팩토리가, 팩토리는 있어야 돼요. 팩토리 하나는 있는 상태에서 지상병력 꾸준하게 방어하면서 그 다음에 한 타이밍 막았다 싶을 때는 다른 곳에 멀티를, 예, 성공을 시켜야지만 이번 경기 잡아낼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 자, 혹시나 모를 확장에 싹이 될 수 있는 건설대장 커맨드 센터도 지워버리는 김성재 선수. 야, 여러모로 힘드네요. 레이스 게릴라로 상황을 짓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돌면서 일단 공격은 잠시 유보를 하고 있는 김성재. 앞마당 지역도 방어 준비가 돼 있고요. 김정민 경기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옥저가 오고요. 네, 자, 크로킹 레이스.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이 잡혔어요.